17.11 데지그네이터에서예요. 이게 무엇인지 볼 텐데, 예, 코드를 바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Macro rules as create function 되어 있죠. 그러니까 create function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뒤에 느낌표가 하나 붙어 있죠. 근데 얘가 어떤 건지 볼까요? 얘가 어떤 건지 아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펑크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타입에 아이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덴트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은 하스켈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베리어블이나 펑션 네임을 아이덴티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얘는 베리어블 또는 펑션 네임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fn 들어가고 요거 요 부분이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런 input 그리고 function body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펑크 네임으로 주어진 요 아규먼트로 주어진 요 뭐예요? 요 값으로 주어진 것을 명칭으로 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라 하는 것이 create function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pool을 넣게 되면은 pool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pool라는 펑션이 어떤 펑션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 pool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규먼트는 없고 이게 펑션 바디가 되고 그죠? 그리고 스트링그 파이는 이거 뭐예요? 스트링그 파이라고 하는 자체가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인데 펑션 스트링이 아닌 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 네임 요 녀석은 펑크 네임 자체가 스트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아니 지금 현재 스트링도 물론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푸라고 글자 적혀 있잖아요. 이 글자 이것이 우리가 보기엔 스트링이 맞습니다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스트링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스트링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you called에서 푸 그리고 괄호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보낸 이 푸 요것이 여기 들어가서 문자열로서 여기에 따라 스트링의 형태로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 없이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링그 파일을 빼고 이렇게 빼고 한번 돌려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에러가 떴죠. 뭐라고 에러가 떴나요? 보시면은 doesn't implement debug 돼 있어요. 그죠? 얘가 펑션이죠. 얘는 펑션이고 그리고 여기 바디에 들어있는 것은 푸라고 하는 것이 바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것이 이러한 데이터 타입, 이게 데이터 타입이 디버그를 임플리먼트 했을 리가 없죠. 올해 지금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동작 안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예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크로 룰즈에서 이번에는 프린트 리졸트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이건 이 매크로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봤는데 이것의 데이터 타입이 익스프레션입니다.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익스프레션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는 조금 전에 베리어블이나 펑션의 명칭을 아이덴티티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익스프레션은 말 그대로 익스프레션입니다. 밸류를 리턴하는 일련의 단어들이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는 역할이 프린트 리졸트라고 하는 매크로가 하는 역할은 익스프레션을 받아서 입력값입니다.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러한 동작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동작하는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린트 리졸트에서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얘가 뭐란 말이에요? 얘가 펑션이나 베리어블의 네임이 아니라 익스프레션이란 말이에요. 익스프레션 돼 있죠. 그죠? 이 익스프레션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나요? 펑션 바디가 이게 펑션 바디 역할입니다. 프린트 라인에서 이런 것을 수행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마찬가지 얘를 스트링 파이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익스프레션을. 그죠? 문자열. 그러니까 디버그로서 출력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는 익스프레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밑에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프린트 리졸트에서 이번에 뭐가 좀 길어요? 하나의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블럭도 익스프레션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블럭 익스프레션. 그리고 얘가 들어가게 돼서 얘를 스트링그 파이. 얘를 그대로 출력한단 말이에요. 얘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스트링그 파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 그게 이런 형태가 됐죠.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실제 이 블럭의 리턴하는 밸류가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equal to. 이해되시죠? 저 이런 것이 designate라고 하는 것의 역할적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이 variable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크로의 variable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identity냐 혹은 expression이냐 그 외에도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2 overload입니다. overload는 예제를 바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match 블럭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match와 같아요. 보시면은 일단 매크로 테스트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듭니다. 근데 이 테스트라고 매크로를 만드는데 이 매크로에 입력으로 주어지는 값이 이런 형태인지 혹은 이런 형태인지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바디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호출되고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 매칭입니다. 일종의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테스터에서 이런 형태로 조지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죠? 엔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콜론 되어 있잖아요. 콜론과 엔드 이 부분 여기를 보고 바로 도출되는 게 이겁니다. 여기 도출되고 그렇지 않고 OR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여기에도 도출되죠. 그래서 각기 다른 형태 그러니까 매치 패턴 매치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오브로드 그렇죠? 그러니까 매크로의 오버로드 기능입니다. 17.1.3 리핏입니다. 리핏은 이것도 마찬가지 코드를 봐야지 이해되실 거예요. find mean이라고 하는 어떤 매크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find mean을 만들 텐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아규먼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렇게 됩니다.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또 패턴 매칭입니다. 걔를 리턴하고 익스프레션이죠. 그리고 아규먼트가 둘 이상 있을 경우 둘 이상 있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로 해서 몇 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할 때 점으로 똥똥똥 찍어서 표시했던 그죠? 여러 개의 아규먼트가 전달될 때 그런 경우를 매크로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min 제일 적은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입력값이 하나만 있으면 걔가 리턴되는 거고 둘이 있을 경우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할 것이고 셋이 있을 경우나 넷이 있을 경우는 테일 리컬 이거 테일이라고 했었죠. 요건 테일 이것도 마찬가지 하스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죠? 반복하는 거예요. find mean을 다시 호출합니다. 매크로를. 그죠? 테일. 테일 리컬전이라고 했었나요? 그리고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거나 네 개 있거나 계속해서 테일 리컬전 방식으로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하스켈 기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같은 경우 find me 매크로에서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으면 얘가 리턴되는 거죠. 그리고 둘 개 있으면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죠? find me 할 것도 없죠. 플러스가 있을 경우 그렇게 되죠.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3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있단 말이죠. U32가 빈 2가 3개가 조금 있는 거 총 5개의 입력값이 있는 거예요. 5개의 입력값이 있으면 첫 번째 얘가 X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이것이 다시 호출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다시 X로 되고 3개가 남잖아요. 3개 가지고 또 다시 이게 호출되는 거죠. 이게 테일 리컬전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리피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